저는 솔직히 육덕보다는 슬렌더 취향이에요. 저는 그 전 꿀귀예요. 제 예전 별명이 귀두왕자였어요. 코트 전 여친 종특이 바로 그겁니다. 새벽마다 생각나요. 당도가 높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키가 110입니다. 이렇게 잠깐. 네네네. 아니 어쩌다 보니까 개인의 그 취향을 논하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여기 원래 육덕녀 vs 개미 허리녀. 어 뭐야, 코트 같은데? 예, 개미 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덕진. 맞네. 아, 근데 두 개. 역행으로 따지자면 행콩님 그리고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그 빛베리님. 네, 성광님. 제가 그분을 실제로 마주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다니시더라고요. 맘 먹으면 그분 볼 수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그분이랑 어떻게 합방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를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꾸꾸까까. 165cm에 90kg, 생활비 월 200 대주는 여자 vs 167에 45kg, 골반 벌어진 글래머, 한 달 생활비 300 줘야 됨. 전 당연히 후자죠. 전 당연히 후자죠. 돈만 인천 나오는 후자예요? 당연히 전 후자죠. 왜 후자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저는 제가 그러면은 저런 거 예, 저는 10명이죠, 10명. 한 달에 3천만 원씩 되면서 예, 10명을 만나겠습니다. 예. 인천 나올림. 인천 나올림. 가랑이 아래 10명의 스폰을 잡겠다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뭐라고요? 인천 나흘림 가랑이 아래 10명의 스폰을 두시겠다는 건가요? 아, 혹시? 그거는 너무 예, 그건 너무 아쉽네요, 제가. 아, 이거 빨리.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허리 아래 인격이 없어요. 아니, 그냥 어떠냐고. 예.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시청자분들까지 다 포함해가 저는 허리 아래 인격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인천 나흘림 이거 어때요? 맞죠, 맞죠. 남자요. 이건 어때요, 이거? 골반 벌어진 글래머 치료 불가는 요도염 바이러스 보유 중 콘돔 사용 불가.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성병에 본인이 스스로 걸리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아니까 둘 중에 택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봤었는데 그 남자들의 왜곡된 성욕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그 잔인무도하더라고요. 본인이 100kg가 넘어가는 여자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다. 100kg 뚱년대 만나줄 남자만 너무 외로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오픈톡을 만들었는데 그 여자한테 말 건 남자가 몇백 명이 넘었답니다. 당신들이 아니 그 예. 70대 에이즈 할머니 이렇게 파도 존나게 왕이잖아. 리얼. 빈대도 해. 오픈톡 대참사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아 참 안타깝네요. 예. 그러니까 좀 아니, 남녀 성비가 진짜? 맞아야지. 남녀 성비가 맞아야지 사실 또 이런 방도 안 파지고 그럴 텐데. 아, 참 남아 선호 사상이 망쳤습니다. 안돼 그 조상들이 틀린 건 바로 그거예요. 남아 선호 사상. 조상들이 남아 선호 사상만 외치지 않았어도 지금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괜찮았을 텐데 아들이면 좋아하고 여자면은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예 싫어하고 그것만 아니었어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맞았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물소화 돼가고 있죠. 혹시 인천 나올림 예 해보셨나요? 뭘요? 돼지새끼가 어떻게 안 그래 됐겠습니까? 성관계요. 대박했어요, 씨발. 좋을 대로 생각들 하시고요. BMI가 제가 이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예, 제가 더 이쁜 여성분과 연애를 했을 확률이 더 높고요. 예. 저희 몽몽님이 글로벌 예, 님들 그 여지껏 살면서 여지껏 만났던 모든 여성분들의 그 외모를 다 더해도 제가 만났던 구여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몽몽님이 예. 골반 쫙 벌어진 러시아 여자랑 해보셨어요. 글로벌 섹션이에요. 글로벌 섹션. 아. 일본이랑 중국이랑 다 해보셨다. 그 이 방이 무슨 뭐 트로피 와이프 여자를 트로피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 그만하셨으면 아니, 좋겠고요. 이거 하나 골라봐요 그러면. 예? 잠깐만요. 아니 저거 제가 안 고를래요. 아니 저 죄송한데 저 굳이 고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안 고르고 싶고요. 아 육덕녀 vs 개미 허리녀요. 네, 저는 솔직히 육덕보다는 슬렌더 취향이에요. 약간 그 뚱뚱한 사람들 보면은 동족 혐오가 있어갖고 맞아요. 개미 허리는 동족 혐오라기보다는 개미 허리만의 그 매력이 저는 육덕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예, 코트님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꽃이 커요? 예? 꽃이 커요? 아 저는 크다기보다는 저는 대가리가
예. 아~ 저는 아~ 예, 저는 대가리가 저는 그 전 꿀귀예요. 예. 제 예전 별명이 귀두왕자였어요. 엄청 나올리네요. 예, 예, 예. 귀두가 크면 좀 많이 갈라지겠네. 예, 꿀귀두고 또 당도가 높아요. 예. 복부비만 있으신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복부비만이 있어도 예, 그 야무진 단단함과 이런 거는 예, 어디 뭐 비할 데가 못 됩니다. 예. 바지 속에 있는 묵직한 매그넘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전 여친 썰에 의하면은 예,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새벽에 자꾸 연락 오는 그게 이제 또 예, 코트 전 여친 종특이 바로 그겁니다. 예. 알라고 와. 새벽마다 생각나요. 정신당하셨는데. 당도가 높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아 방금 누가 어떤 개소리 하셨어요? 몽몽님은 제가 소리를 끌까요? 아까부터 아, 자꾸 잼 날리시는데 예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본인 혼자서 섀도우 복싱 하세요? 개병 아 맞네 예. 그 뒤로 아 유튜브만 하셨구나. 몽몽님은 개 왕따 새끼여가지고 학창시절 때 대가리 그냥 집에 가고 머리 감을 때마다 지우개 똥 뒤지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몽님은 학창시절 때 가방 항상 찢어지고 그 패딩만 사면은 등짝이 다 찢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몽몽님도 할 말 없죠? 닥치세요 그냥. 아, 대도 않는 잽을 날리세요. 재밌어. 개병 X가 꾸꾸까까. 아,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사랑해. 예. 아, 나 그 남자애들 너무 많은 방은 제가 좀 있기가 싫어져요. 예. 꾸꾸까까. 빈 채로. 아, 죄송한데 씨발. 아, 김. 네. 아니 씨발. 아니. 네네. 아니, 무슨 이런. 아니, 소프라노 맞으세요? 귀 먹는 줄 알았는데 방금. 와 대박이다. 님 진짜 소프라노네요. 타네. 잘하시는데? 사비를 해주셔야죠. 아 에반데 아. 난 저렇게 목소리도 개 엿 같고 아 목소리 성격도 개병신에다가 말투도 X신에다가 그만해 그만해 너도 엿 같아. 나는 저런 호모 에렉투스 같은 새끼들이 그만해. 아니 난 저런 호모 에렉투스 같은 새끼가 나한테 시비 거니까 빡치잖아. 내 밑에 있는 년은 박치공룡년이야.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년. 내 위에는 호모 에렉투스 년이고. 꾸꾸까까.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혹시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고개만 밑으로 보면은 배가 먼저 보여 발이 보여? 나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딱 고개 숙여가지고 보잖아? 제 3의 다리가 그러면은 발... 아니 그러면 이제 롯데타워가 서 있어. 아니 그러면은 야 내가 황금이 나왔나 보네. 아니 그러면은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미안해. 아니 롯데타워가 보인다고. 너 다이어트약은 나 먹고 싶다. BJ들 광고하는 거 유튜브에서 그거 줬나? BJ들 광고하는 다이어트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얘들아. 아 진짜? 그거 얼마 전에 사기라고 밝혀졌다잉. 그럼 뭐 사야 되는데 너가 추천 좀 해줘봐. 그냥 나가서 뛰어. 아 진짜 무슨 인육 드립 치지 마세요. 진짜 족같은데 진짜. 아 진짜 웬만하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 웬만한 드립 내가 봤는데 인육 드립 좀 치지 마세요. 한니발 렉터 무슨 살인마 코트의 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매직팬님 맛있냐? 많이 먹어. 그 무슨 곡인 줄 알아? 그거 니에미 허벅지. 역캠으로 따지자면 행콩님 그리고 트위치에서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그 빛베리님. 성광이 없네. 제가 그분을 실제로 마주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다니시더라고요. 맘 먹으면 그분 볼 수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그분이랑 어떻게 합방을 하든지.